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애 지능컷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우 지수는 마감 기준으로 7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6월 11일 이후에 최악의 하락장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이 만스닥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이날 시장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가 지속을 하면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글로벌 무역 갈등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여러 악재들이 겹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살펴드리면 어제는 미국 내 텍사스주에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이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플로리다주에서 5,500명이 넘어 이 신기록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과 뉴저지 또 코네티컷주는 코로나19 핫스팟주에서 온 여행객을 2주 격리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별로 봉쇄 조치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고요. 여기에 글로벌 무역 갈등 문제까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 부조 USTR은 유럽의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커피나 초콜릿 등의 유럽산 일부 제품에 최대 100%, 뭐 31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캐나다산 알루미늄의 미국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수출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10%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9%대로 두 달 만에 하향 조정하면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와 불확실한 회복의 상황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8%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유럽연합은 이보다 더 악화된 -10%대 두 자릿수 경기 위축을 전망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8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막판에 좀 폭을 줄인 모습이었는데요. 710포인트 빠졌죠. 25,445포인트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이틀간 이 만스닥 타이틀을 유지를 했지만 이날 다시 만스닥 타이틀을 잃고 9,000선으로 돌아왔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9,909포인트의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2.6%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3,050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날 어땠나요? 자, 이날 상품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는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WTI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WTI 가격은 6% 가까이 하락해서 40달러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8달러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됐고요. 자, 미국 내 원유 재고가 다시 한번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가 140만 배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더 큰 증가였고 여기에다가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5.5% 현재 선물 시장에서 떨어지면서 38.12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날은 국제 금값마저도 하락했습니다. 금값은 7년 반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이제 자기가 들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마저도 팔아치우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다만 뭐 금가격은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었었고요. 0.4% 정도 하락해서 현재 선물시장에서 1,775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0.7%를 하회해서 0.683%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달러의 이 수요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금까지도 팔면서 달러,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 인덱스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달러 인덱스는 0.6% 가까이 올라서 97.2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미주 지역, 미국을 비롯해서 남미 지역까지 포함이 되죠. 뭐 브라질이나 칠레까지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미주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확진자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까지 늘었다면서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음 주면 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는 1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O 사무총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We expect to reach a total of 10 million cases within the next week. This is a sober reminder that even as we continue research into vaccines and therapeutics, we have an urgent responsibility to do everything we can with the tools we have now to suppress transmission and save lives. 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91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가 된 상태고 사망자 수는 47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강력하고 공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서라도 이를 억제시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면서 입원 환자 수도 함께 증가를 했는데요. 이 입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 산소 공급량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태도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세계 정부 서밋에서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로 보급되기까지는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코로나19가 조기 종식이 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미국의 코로나 검사소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연방정부, 미국의 연방정부가 미국에 있는 13개 코로나 검사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특히 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으로는 텍사스를 꼽고 있는데 텍사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안 그래도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소 지원을 중단한다면 코로나19의 검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그 털사 유세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 속도를 늦추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논란은 또 증폭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 지원 중단으로 가장 크게 타격받게 될 곳은 바로 텍사스주로 알려져 있는데 13개소 가운데 텍사스주의 7개 검사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은 지난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19개 검사소에 대한 지원을 멈출 것이라고 한 바 있지만 의회의 반대로 지원을 못하고 계속 이어왔는데 자, 이런 결정이 공개된 이후에 미국 전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도 140억 달러의 검사 및 검사 장비에 쓸 돈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런 시기에 검사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라는 척 슈머 미국 뉴욕주 민주당 상원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로 꼽자면 델과 VMware가 꼽힐 텐데요. 전날 델 테크놀로지스가 보유하고 있는 VMware, 이 자회사 VMware의 지분 81%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델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 데 따른 조치였는데 이 소식이 정말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델 그래프를 보시면요. 델은 마감 기준으로 8% 오른 채 마감을 했고요.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 18%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VMware 같은 경우에도 마감 기준으로 2%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델의 경우를 보면요. 2018년에 재상장한 이후에 2년간 거의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더라도 거의 같은 자리로 되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오늘도 상당한 강세를 이어갔는데 대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 중인 VMware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VMware의 잔여 주식 19% 정도를 모두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지분을 처분할 시에는 480억 달러의 부채 부담까지 덜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어떤 의사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자회사인 VMware의 시장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VMware를 유지해서 가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재택근무 화상회의 관련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줌 인터내셔널, 줌 비디오 테크놀로지가 미국 시장 하락에도 지난 밤 사이에 사상 최고가를 며칠째 경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오늘로써 줌은 이 4거래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신에서는 20년간 보안 산업에 몸담은 베테랑을 영입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뉴욕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여행객이 오면 격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런 조치 때문에 시장의 심리는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출장을 안 다니게 될 것이고 뭐 출장 가봐야 어차피 격리되니까요. 다시 화상회의 관련 중인 줌에 대한 매수세가 커진 영향도 있지만 자 이런 시장에서 더욱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외신들이 보안 전문가 영입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줌은 세일즈포스닷컴의 보안 분야 수석 부사장 제이슨 리를 영입하기로 했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보안 엔지니어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었던 20년간 몸담아온 베테랑입니다. 자, 그 20년간의 보안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과연 앞으로 이제 줌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또 계속 영위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